자, 저희 전산에게 2급이고요. 48회 이론 시험 불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러 가셔서는 이론부터 푸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실기부터 빨리 입력을 하시고 이론을 풀어주시면 되시고요. 이론은 몇 문제죠? 15문제 회계 원리로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48회 이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좀 확인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우편한 증서, 현금, 통화대용 증권, 2번 당좌 예금, 요구불 예금, 현금. 자, 세 번째 상품. 상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니라 뭐죠? 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 상품이 되겠습니다.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통화대용 증권으로 현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목이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3번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번?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몇 번이에요? 1번 받으러움, 2번 상품, 3번 선수금, 4번 예수금, 몇 번? 당좌 자산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 상품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에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걸 찾는 거죠? 그러면 당좌 자산에 속하는 거 일단은 받으러움이 당좌 자산에 속하고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 자산으로,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로, 예수금도 마찬가지로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당좌 자산에 속하는 항목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1번 받으러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상품은 재고자산, 3번, 4번은 유동부채로 분류가 되시고요. 자, 체크되셨으면은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가장 알맞는 것은 이게 뭘까요? 가와 플러스 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나 플러스 수익인데, 요거는 어떤 등식이죠? 회계원리 배울 때 많이 나왔던 등식인데, 시산표 등식이죠. 자, 시산표 등식은요, 기말자산 플러스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옆에 뭐죠? 얘는 기초자본이 되시죠. 기초자본 그 다음에 플러스 뭐 수익. 요게 시산표 등식이 되시죠? 시산표 등식.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기말자산 플러스 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수익이 되겠다. 이거는 무슨 등식이다? 시산표 등식이다. 자, 체크해 주시고요. 자, 4번 갈게요. 다음 중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계정은 모두 몇 개인가? 선급 비용. 선급 비용은 뭐예요? 요거는 자산이죠. 미지급 비용은 뭐죠? 미지급 비용은 뭐예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잖아요, 부채. 그쵸? 그래서 선급 비용은 자산이고요. 미지급 비용은 부채가 되시고, 개발비는 뭐예요? 투자 자산이 되시죠. 아니,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무형 자산이 되시고요.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접대비, 판매비와 관리비, 보험료도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원가도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계정은 모두 몇 개? 접대비, 보험료, 세금과 공과 해가지고 3개가 되시겠네요. 그래서 선급 비용 자산, 미지급 비용 부채, 개발비, 무형 자산, 기부금, 영업의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 이렇게 해서 왜 해당되지 않는지를 옆에다가 잘 기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답은 1번 체크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다음 중 회계상 거래를 볼수 없는 것은 1번 수혜로 건물의 일부가 파손되다. 건물의 일부가 파손됐으니까 자산이 감소가 됐죠? 그럼 회계상의 거래 맞고요. 현금을 분실한 것도 마찬가지고 상품이 운송도 좀 파손된 것도 당연히 회계상의 거래 맞아요. 그런데 상품의 인도 계약을 체결하다. 계약만 한 것은 어떻게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없죠. 자산에 뭐 증감 변화.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에 증감 변화가 있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인도 계약만 한 것으로는 회계상의 거래를 볼 수가 없고요. 계약을 해서 어떻게 상품이 인도가 돼야지만 그때가 이제 회계상의 거래로 볼 수가 있겠다. 자, 답은 4번. 자, 6번. 다음 중 재고자산 항목이 아닌 것은 반제품, 저장품, 제공품, 정답 없음. 몇 번? 반제품, 저장품, 제공품 3개 다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럼 정답 없음이 맞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반제품 맞고요. 저장품도 재고자산 맞고요. 제공품도 재고자산 맞기 때문에 4번에 정답 없음이 답이 되는 거고, 이 모두가 재고자산 항목이라고 이렇게 옆에다가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제품, 반제품, 저장품, 제공품, 원재료 뭐 이런 것들이 다 재고자산 항목이 되시겠죠. 자, 체크해 주시고요. 저희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잔액 시산표에서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은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잔액이 대변해. 외상매입금도 부채니까 잔액이 대변해. 토지는 자산이니까 잔액이 어디? 사변에 기입이 되시겠죠. 자본금은 어떻게? 자본금은 자본이기 때문에 잔액이 대변에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잔액수산표에서 잔액이 차변에 나타나는 계정은 딱한 개밖에 없네요. 몇 번? 3번 토지가 되겠습니다. 자, 8번 기말 결산 시 현금 계정 차변 잔액 20만 원, 현금과 부족 계정 차변 잔액 2천 원, 현금 실제액이 19만 9천 원, 결산 정리 분괴 시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오른 것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돼요? 보면은 현금 계정 잔액이 2천 원, 그리고 현금과 부족 계정 잔액이 2,000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차변이니까 차변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현금 실제액이 19만 9,000원이에요. 그렇게 되시면 어떻게 처리하시면 되죠? 1,000원만큼 잡손실 처리하시면 돼요. 얘는 현금과 부족이고. 그러면 얘네가 이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첫 번째로는 차변에 현금과 부족 대변에 뭐 현금 이렇게 이제 회계 처리가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현금 계정에는 2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실제액이 19만 9천 원이에요. 그러면 천 원만큼 금액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기말 결산시니까 그냥 다 정리를 해서 회계 처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잡손실로 다 잡아주시면 돼요. 현금과 부족 2,000원 잡아주고, 그 다음에 현금이 또 1,000원만큼 지금 감소가 된 거니까, 1,000원 이렇게 잡아주고, 요 2개를 묶어서 잡손실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에 현금과 부족으로 처리했던 2,000원하고, 지금 결산 시에 또 금액이 틀어진 1,000원, 이렇게 2개를 더해서 잡손실로 이제 회계 처리하시면 되시고요. 결산 시에는 현금과 부족이 있으면 안 되죠. 얘는 가계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정리가 되고, 현금하고, 그리고 그 계정 잔액하고 안 맞는, 실제액하고 안 맞는 금액 1,000원만큼을 잡손실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잡손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현금과 부족 계정, 차변 잔액이 2,000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2,000원만큼도 잡손실로, 그리고 결산 시에 모질란 금액 1,000원만큼도 잡손실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9번으로 가겠습니다. 주어진 자료에서 기말에 계상할 감가상각비 1년분을 정액법으로 계산하면, 그러면은 1월 1일 날 차량 운반고를 취득을 했고요. 취득가액이 500이고 취득세가 20만 원이고요. 자동차 보험료가 30만 원인데 자동차 보험료는 사용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얘는 취득원가에 산입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500만 원에다가 취득세 들어간 20만 원 이렇게만 더해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를 520만 원으로 보시면 돼요. 요 30만 원은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타난 거니까 이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취득 시에 들어가는 비용, 취득세만 이렇게 더해주시면 되시고, 그러면은 내용 요수가 10년이래요. 잔존가액 없고. 그러면 나누기 10 하면은 1년에 얼마씩? 52만 원씩 감가상각비가 산출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날 차량 운반구를 취득을 했고, 차량 운반구 원래 가액은 500만 원인데, 취득세가 20만 원이 들어가서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는 52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나누기 10 하니까 1년에 내가 감가상각비로 처리해야 되는 금액은 52만 원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되셨으면은 이제 10번으로 넘어가서 다음 중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대변에 기입이 되실 거고요. 외상 매입한 상품을 반품했을 때 어떻게? 반품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죠. 외상 매입금 사왔을 때부터 할게요. 사오면은 매입 외상 매입금. 그런데 이걸 반품했대. 그러면 외상 매입금 매입 이렇게 처리되니까 니은 같은 경우에는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개입되는 거래고요. 디귿. 외상매입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그러면 외상매입금 현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디귿도 마찬가지로 차변에 개입되고요. 외상매입금을 애누리 받았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처리가 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디귿, 리을 다 뭐다? 외상매입금 계정이 차변에 개입되는 항목이다.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만 빼고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처리가 되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차변에 외상매입금이 개입되는 거래.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정의로 틀린 것은? 1번.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맞고. 모든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 모든 유형 자산이 감가상각 대상이 될까요? 안 되겠죠. 토지와 유형 자산 중에서 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 중에서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유형 자산은 이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제 유형자산 감가상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정의로 틀린 것은 2번. 자, 3번에 1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맞고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다. 이것도 유형자산의 정의가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이 왜 틀렸는지 체크를 한번더 해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1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손익계정의 기입 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손익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12월 31일 자본금 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손익계정에 뭐 비용이 8만 원이고 수익이 10만 원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 2만 원만큼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순이익인데 순이익은 어떻게?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자본금 계정 어디로? 자본금 계정에 뭐 10만 원이 있었다. 그러면은 자본금 계정 요 요렇게 해가지고 손이 2만 원 이렇게 대체가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번 단기 순이익 만 원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익 계정에서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이 되면은 어떻게 자본금 계정 대변에 이렇게 대체가 되시기 때문에 요 계정을 보고 적절하게 설명을 한 것은 1번 단기 순이익 만 원을 자본금 계정에 대체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여기에 자본금이 생기면서 자본금 계정 차변에 대체가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 13번 다음은 유동자산의 분류이다.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으로 오른 것은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분류가 되시고요. 토지는 유형자산 탈락. 상품은 재고자산, 미수금은 당좌자산, 차량 운반구는 유형자산. 그러면 가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그래서 당좌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은 미수금이 되시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14번. 다음 자료에서 기초부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기초자산. 기초자산 6만 원. 그리고 다른 게 없네. 그러면은 요거 하나 적어놓고 기말 자산 7만 원. 기말 부채가 얼마죠? 기말 부채가 3만 원. 기말 부채가 3만 원. 기말 자본이 4만 원.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일단 구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 출자가 15,000원. 빼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 5,000원을 빼면은 기초 자본이 얼마가 되겠어요? 2만 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기초 자본 2만 원을 빼주면은 이게 뭐가 되시죠? 기초 부채는 4만 원이 되겠다. 맞죠? 그럼 답은 몇 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런 마지막 문제 15번. 다음 자료에 의해서 총 매입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총 매입액을 찾으래요.
그러면은 매출액, 기초재고액, 매출총이익, 기말재고액 다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내려서 기초재고가 10만 원, 10만 원이고 기말이 25만 원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순매출액이 25만 원. 총 매출총이 얼마냐면은 10만 원. 그러면은 순매출액 25만 원에서 매출원가 얼마 빼니까 10만 원이 되시는 거예요. 매출원가 15만 원. 그러면 이 매출원가 금액이 여기로 들어가겠죠. 매출원가 15만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대변에 40만 원, 차변에도 40만 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순 매입액, 순 매입액까지는 찾았는데, 이 문제에서 총 매입액을 계산을 하라고 그랬죠. 그럼 순 매입액에다가 뭘 더해주면 되죠? 플러스 여기에 보면 매입외누리, 매입외누리 6만 원 이렇게 더해주면은 순 매입액을 구하기 전에 총 매입액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36만 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순 매입액을 찾는 게 아니라 총 매입액을 찾는 거기 때문에 T자 계정을 통해서 일단은 순 매입액을 구하고 그 단서인 매입외누리를 더해주면 내가 순 매입액을 구하기 전 금액인 총 매입액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48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 풀이는 다 마무리가 되셨고요. 저랑은 이제 실기 시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이페스코리아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가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